광주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해마다 만 대 이상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요. 광주시에 이어 각 구에서도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 최성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점심시간 광주 시내의 한 도로. 200m 정도의 도로 양쪽에 점심 식사를 위해 주차한 차량들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.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두 바퀴 정도 세 바퀴 돌고 그런 경우가 많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. 비슷한 시각 인근의 한 공공기관 주차장. 주정차 차량으로 가득 찬 도로와 달리 공공기관 주차장은 보시는 것처럼 곳곳에 이렇게 빈자리가 있습니다. 이처럼 주차 공간 불균형으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광주시가 지난 2014년 공유주차장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. 각 구등 일선 지자체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 광주 북구는 공공시설 외에도 아파트, 은행 등 10여 곳의 시설과 손잡고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. 규모를 좀 키우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설 개선 내용도 확대를 해서 추진하게 된 거고요. 광주 동구도 동명동 불법 주정차 근절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아시아문화전당 부설 주차장을 최대 1시간까지 무료로 개방합니다.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광주의 한 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50여 만 건. 일선 지자체들의 노력이 주차 문제 해결과 교통 안전 등의 효과로 이어질지 기대됩니다. KBC 최선길입니다.